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입니다. 네. 大家好. 我现在学习汉语. 学习汉语很难, 可是很有意思. 我觉得我要努力努力. 真的谢谢, 하나님. 真的谢谢, 大家. 认识你很高兴. 어때요? 네,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요새 또 중국어가 완전 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말을 하는 예, 거를 참 좋아하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외국어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선물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일본어 번역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예, 재능을 또 쓰고 있고 또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중국어 아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중사랑교회라고 그랬을 때 왔다. 드디어 중국어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왔다. 아 정말 너, 여러분 정말 한 피아오량 하오 피아오량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 화면에서 보면서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근데 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 오늘 계속 이제 찬양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 역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방송국에서도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 애들 보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넌 어떻게 사니? 이런 질문이 절로 나와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사시는 현실이나 저희가 사는 방송국이나 마찬가지로 살기 힘듭니다. 전쟁 같아요. 무슨 일이 끝났나 싶으면 하나가 뻥 터지고 아 이제 해결됐겠지 싶으면 또 다른 일이 뻥뻥 터지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붙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제도 제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갔었는데 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성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친구인데 항상 그 눈빛에서 불안하고 언제 인기라는 것과 돈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직업은 언제 우리 손을 떠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흔들려해요. 그 친구도 그래서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 가면 불안하니까. 자꾸 혼자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를 붙잡아 주세요.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에게 그러셨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사회자분께서 함께 여러분과 봉독하셨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 제가 요새 여호수아서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수많은 전쟁들 보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도 그 싸움에 나갈 수도 없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게 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이미 네가 내 이름을 부르짖는 한 그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너를 내가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저에게도 저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진 못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1994년 이후부터였어요. 94년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새벽 기도를 처음 이제 가게 됐죠. 십자가를 보고
너무 이제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아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있는데 십자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방송 활동을 시작하고 개그우먼으로 이제 활동을 한 지 3년 되던 때였어요.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돈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매번 가족들이 좀 싸우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때가 새벽 3시쯤 됐는데 십자가 불빛이 이렇게 빨갛게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있겠지 싶어서 따뜻하지 않을까?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내 딸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앞에서 저도 얼마나 얘기하기가 편하겠어요. 그죠? 드라마 같잖아요. 근데 그러진 못했어요. 일단 춥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니까 되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없이 잤어요. 펑펑 울다가 꺼이꺼이 울다가 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아침에 되게 무서워하시면서 일어나시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교회를 한 며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취했을 때마다 거기 가서 엉엉 울다 잠들고 그게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의 어떤 본격적인 첫 만남? 예. 네, 그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였긴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진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절에 다니셨거든요. 예. 네, 근데 교회를 먼저 다니시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절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어머니실 테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는 세상의 어떤 군사보다 강하다고 믿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하는 정말 100% 순수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남 기도할 때는 참 사실 뜨겁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는 진짜 저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컸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뭐 제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사정사정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어머니의 기도로 사실 그렇게 술 취해서만 교회 들어가던 제가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가게 됩니다. 뭔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 답답하고 막연하고 돈도 없고 뭐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아 이 길이 내한테 맞는 길인지 아,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뭐 답답한데 엄마가 계속 다니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겠지. 약속도 했고 그래서 엄마 따라서 쫄래쫄래 성경책 들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머나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술 취해서 들어갔던 그 교회예요. 목사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잠자던 성도가 왜 저렇게 깨있지 막 이러시면서 근데 또 가서 새벽기도를 갔으니 그 자리에서 새벽기도 가자마자 내 딸아 어서 오너라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또 여러분 앞에 얼마나 전 드라마처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또 졸았어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드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뒤로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춤추듯이 한 바퀴씩 돌리면서 왜 졸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는 것보다 뒤로 조는 게 더 흉한 거 아시죠? 입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반동으로 목사님 한번 되게 눈뜨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잘 이렇게 주무시다가 앉았다는 듯이 이렇게 아멘! 그리 때도 있어요. 제가 뭐 그때는 아멘도 잘 모를 때니까 계속 이렇게 졸다가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정선희 씨 제가 그때 사실 하나님께 저 여자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내가 목회자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한 달째 와가지고 계속 아멘 이러고 째려보고 가고 술 취해서 코골다 가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이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힘드셨던 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랬는데 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뭔가 선희 씨를 그렇게 이끄셨던 그 길이 보여서 나중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안 믿는 애가
한 3주를 다녔어요. 안 믿는 애가, 하나님 계신지를 모르는 애가 엄마 따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자는 사람이거든요. 새벽 4시 반은 정말 불가능한 시간인데 지금 느껴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자리에서 나를 깨워주셨고 나를 일으키셨고 내 옷을 입혀주셨고 내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셨고 나를 가게 하셨구나. 왜? 살리시려고. 살리시려고. 네가 교회 가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다. 너를 진짜 생명의 길로 내가 살려주고 싶다라는 그 사랑이었구나. 지금은 확신하죠. 근데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4시 반에 왜 일어나지? 그렇게 3주를 갔는데 3주째 한 달 거의 다 될 무렵에 굉장히 이상하고도 오묘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간증하는 분들이 오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자리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혹시 친구 손에 이끌려서? 그죠? 근데 그분도 친구 손에 이끌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쓰신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한테 그러셨듯 너를 살리고 싶으시니까. 도대체 네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너를 살려야겠다. 라는 의지로 친구 손에 이끌려 오신 거라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 만나면 막 듣기로는 막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막 정수리를 막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꽃향기가 막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합쳐지면 얼마나 드라마고 얼마나 영화예요. 어머, 나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제대로 진짜 딱 와주신다면 이거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갔어요. 이제 새벽기도 한 3주 차에. 자, 오케이. 하나님 언제 어떤 식으로 오실 거예요? 천사도 보여주시고 꽃냄새도 맡게 해주시고 장난 아니게 보여주실 거죠? 와, 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나 따질 것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나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막 이러면서 때를 쓰고 있을 무렵에 참 죄송하게도 꽃향기가 났거나 천사의 나팔소리를 들었거나 선이야라고 하나님께서 귀를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거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그날도 똑같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새벽기도 각자 개인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불을 꺼주셨을 때 정말 수많은 시간들 저한테 방언기도 통성기도 너무나 그 당시에 어린 저에게는 시끄럽게만 들렸던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느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오셨는지.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화려하지 않아요. 드라마 같지 않아요. 영화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너무 나요. 그냥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요. 뭐지? 뭔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러지? 왜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들어 주십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지? 잠깐만, 이 느낌, 이 확실한 느낌이 뭐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고 귀에 들리지조차도 않고 그냥 느껴지는 느낌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꿀럭꿀럭 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요. 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이 느낌? 하나님, 이거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그렇게 싫었어요. 아니 그 기독교인들은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하면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안 되나? 그 뭘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다고까지 그러나? 오바 아닌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철없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잘못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빌어. 그래야지 복을 받아. 너 죄인이야 라고 조목조목 짚어줘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난 사실 이런 애가 아니라 좀 더 못되네요. 아니야,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나 근데 사실 좀 죄를 지고 나 좀 약간 욕심,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고백이었더라고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부르짖은 데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내가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분의 고백이었더라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아무 상관도 없대요.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데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과거의 일은 묻지 않는데요. 그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대. 그런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사랑을 받는데 내가 감당하기가 힘든 사랑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래요. 그분의 유일한 존재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유일한 보석이고 존재랍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 시커먼 속내를 알고, 내 욕망을 알고, 야망을 알고, 질투를 알고, 미움을 아는데 하나님이 상관없대요.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냥 빠지게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꺼꺼 울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했어요. 시작됐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실패한 날도 있었고 속상한 날도 있었고 외로운 날도 있었지만 걱정이 안 됐어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어리광을 부려도 되고, 하나님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이걸 모두 수다 떠는 걸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서든 말씀으로 밀어주시든 그 상황으로 나를 몰아주시든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난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가 소원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물질, 명예, 사람, 손에 담기 힘들 정도로 붙여주셨어요. 프로그램이 하루에 스케줄을 6, 7개를 해야 될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상을 매해 수상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정선이라는 이름을 사랑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코미디언으로서. 방송을 9개를 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를 찾는 곳을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던 중에 저는 이대로 가면 결혼도 정말 멋진 사람이랑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정에서 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며 나는 정말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조금 건방지고 교만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회개도 시켜주셨고 계속해서 이런 생활이 이어질 줄 알았던 때였어요. 근데 2007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2007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돼요. 너무 사랑했고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서 정말 2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 안에서 계속될 줄 알았던 제 삶이 2008년 9월, 그 다음 해 9월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게 됩니다. 남편은 빚이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다 이야기하기 힘들었고, 그러던 중간에 결혼 전부터 제가 돈을 좀 빌려주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부터 좀 그 액수가 커지게 됐어요. 많게는 몇억, 적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조금씩 조금씩 돈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2007년 11월에 결혼했는데 2008년 2월, 3월 되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섭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갔었어요.
그런데 2008년 8월 중순 이후에 잠시 머리를 좀 식히고 싶다고 하던 남편이 그 이후로 보름째 연락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시신을 확인을 했어요. 부패가 너무 심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손가락 사이에 껴있던 반지로 남편님을 확인을 했어요. 이유는 자살이었어요. 자동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고, 저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이 없어진 지 보름이 됐다라는 걸 기자들이 알면 안 되니까 몰래 몰래 사람을 시켜서 계속 다른 데를 찾으러 다녔던 거야. 연락을 시도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화도 내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짜증도 부려보고 메시지에다가 난리를 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갔는지조차 자세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남편이 가고 나서 사람들은 온갖 소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빚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경찰서에서 알게 됐어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빚이었고 그 빚이 사체랑 연결돼 있다는 것도 그때 눈치는 조금씩 채고 있었지만 자료로 인해서 알게 됐고,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여유도 없었어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는 사이에 경찰서에 불려가서 남편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거의 실신하듯 병원에서 생활을 할 때 예전 시댁분들이었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분들도 역시 지금은 이해를 해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큰 충격이었고 동생의 죽음 때문에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러셨겠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거짓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돈이 저의 빚이었고,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은폐하려고 했고,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큰 돈을 다 쏟아부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서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포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로는 사람을 시켜서 끊임없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끔 하더라고요. 돈이었어요. 막막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이 압도적으로 저를 숨을 못 쉬게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어갔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왜 잃었는지 100%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이 제 탓을 해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무얼 알고 있어서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근데 내가 대응조차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이런 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기도라고 할 것도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의 형식이 아닌 그냥 계속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 중에 또 한 달이 지나 제가 친하게 지내던 여배우가 한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악플도 있었고 그녀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또다시 자살을 합니다. 언론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 저는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 돌아가신 여배우와 제 남편 사이에는 돈 관계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그 소문 때문에 여배우가 자살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를 사랑했던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고 테러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어서 그녀의 전 남편이 자살을 하고 그녀의 친동생이 자살을 합니다. 대한민국 2008년, 2009년이 자살로 얼룩지던 시기였어요. 그 소용돌이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다 제가 사랑했고 친했고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코미디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댓글에서도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다음이 넌데 너는 왜 살아있어, 기분 나쁘게, 네가 웃고 있는 게 끔찍해, 다른 사람의 죽음이 보여, 사람으로선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무섭다, 소름 끼친다, 네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두렵다. 어지간히 밟히면 고통의 소리가 나오지만 소리조차 안 나올 정도로 밟히면 비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오는 모든 돌들을 맞아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두려워서 찾았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딸이라 불러줬던 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졌든 이건 아니다. 이 정도 벌을 받을 정도로의 죄는 아니다. 처음에 물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죄를 졌다면 제가 알려주세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게요. 제발, 제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은 분, 당신이 날 버렸잖아. 당신이 날 버렸잖아. 이게 살라고 놔둔 게 아니잖아. 이건 죽으라고 나를 죽음으로 모는 거잖아.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든 저를 해칠 궁리만 찾기 시작했어요. 살기 싫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끝났다고 생각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라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8년 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러 서게 됐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그토록 삶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증오했던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8년 후에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쵸?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저도 그 세월을 다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없고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억소리 나는 기억도 있지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제가 굉장히 미워하고 예배도 안 가고 좀 위험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딸아, 너에게 이런 일을 허락한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였고, 자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너는 회복될 것이고 넌 이런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꺼번에 쫙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럼 납득하고 다 상처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8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삐지고 화내고 그러다가 다시 잘못했다고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담대하다가 또 초조해져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떼쓰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루하루가 다 쌓여가서 8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앞으로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매달려야죠. 저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점점 발에 힘이 차오르고 주먹에 힘이 생기고 눈에 빛이 생기고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는 건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간증이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단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음을, 저를 세우셨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주실 거를 저는 믿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증오했던 때 하나님의 자녀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이 그렇게 가고 7개월 만에 다시 라디오 방송으로 복귀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겠어요. 7개월 만에 나와서 사연을 읽으면서 웃기도 해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맞춰서 부드럽게 진행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격들이 이제 날아오는 거야. 야, 정선이 무섭다. 돈독이 올랐구나. 야, 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 게시판이 계속 욕으로 도배되는 거예요. 근데 꺾이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글을 하나 딱 주세요. 정선희 씨 응원합니다. 정선희 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선희 씨, 당신의 고통 나도 이해합니다. 나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당신 탓이 아닙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수십 개의 악한 글이 올라오는 가운데 그 한 줄이 뭐 빨간색으로 쓰여 있었겠어요, 노란색으로 쓰여 있었겠어요, 형광펜으로 썼었겠어요. 인터넷인데 똑같은 게시판의 글인데 그 글이 입체적으로 저를 불러요. 내 딸아, 오늘은 이거 보고 힘 좀 내자. 너무 적어요. 내 딸아, 내일은 한 줄 더 많이 생길 거야. 힘내자, 조금만 가자. 그리고 와요. 선희 씨, 밥은 좀 챙겨 먹어요. 너무 말랐어요. 선희 씨,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글 중에 하나가, 선희 씨,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동년배의 딸이 있을 뿐이에요. 엄마일 뿐이에요. 근데 난 오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다오. 당신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당신이 믿는 신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저 여자는 당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다니 당신 딸, 당신이 책임지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생전 처음 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의 딸은 당신이 지키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나왔대요. 저는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가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딸이었는데 저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런 글로 저를 살리시고 어떤 날은 어떤 온기로, 사람들의 손잡음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응원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그때 느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구나. 나도 그렇게 쓰임받자. 나도 그렇게 기도해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린 하나님의 동일한 자식이니까. 그래서 저는 쓰임받기를 원해요. 기쁨으로. 그렇게 사실 기적처럼 놀라운 효과, 갑자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국 드라마는 유달리 그런 게 많잖아요. 드라마가 끝날 때 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착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을 그렇게 하다가도 눈물 흘리면서 펑펑 쏟으면서 용서를 빌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현실에선 가끔씩 못됐다 싶은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하고, 그죠? 사람들 되게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지? 부자야. 그죠? 진짜로 아무 기적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아, 정선희 씨 이런 일로 우리의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아, 정선희 씨는 오해를 받았던 거네요. 억울했던 거네요. 아, 이제 알아. 이게 없어요, 현실엔. 끊임없이 저는 지금 방송 생활하는 도중에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죠. 제가 하나님을 뿌리치던 시기였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자 가자 혼자가 아니야, 같이 가자, 아빠와 같이 가자, 아빠가 힘줄 거야, 아빠가 대신 맞아줄 거야, 아빠가 설거지 해줄 거야, 아빠가 정리해 줄 거야, 가자 내 딸, 이러면서 끌고 가신 이 8년의 세월이 쌓이니까 그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 아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을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것들을 여러분 손에 붙드셨어요. 여러분이 이기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어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힘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선포할 때 그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고독해요, 고단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케이, 그 공 내가 받았어. 내 딸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쪼물락쪼물락 요리할지 기대해.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그래요. 거의 안 봐요. 근데 아, 나 좋다는 사람 만나기도 힘든 세상에, 바쁜 시간에 뭘 또 나 싫다는 사람까지 굳이 찾아가서 봐요. 그죠?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그게 눈에 띌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리로 저한테 힘을 주십니다. 8년째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를 욕할 정도면 얘는 너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 부부도 8년 살면 권태기가 오잖아요. 서로 관심 없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짧게 살아봐서 잘 몰라요. 딱 사랑할 때 갔어. 10개월 만에 갔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8년 이상 사는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권태기가 있잖아요. 근데 8년 정도 너 따라다니면서 정선이 죽어라, 정선이 못됐다, 정선이 와 괴물 이러면은 걔 너 좋아하는 거야. 걔 너 관심 있는 거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인터넷을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욕을 해야 돼요. 그냥 못해요. 그 정도 귀찮은 걸 감수하고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신발 벗고 그 사람 욕하려면 좋아하는 거 맞죠? 관심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두려워요. 하나님 이 사람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 공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탕탕탕탕 쳐서 저한테 딱 돌려주셨는데, 어머 얘 나 좋아한다, 어머 얘 지치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 갖는다,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8년간의 흔적이 거의 이래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다 맡기면 하나님은 그거를 탕탕탕탕 튀겨서 쪼물락쪼물락 하셔서 옛다 받아라. 하나님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지, 근데 그거 생각을 바꿔봐. 내일 어떤 일이 생기든 오늘과는 다른 일이야. 오늘과는 새로운 밥상이야. 오늘과 똑같은 밥상이 아니야. 설레지 않냐? 기대되지 않냐?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지고 약간 기대하게 돼. 오케이,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내 마음이야.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하나님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약올랐어요. 하나님 그럼 이왕이면 좀 한꺼번에 짜잔 해야지. 어디 가서 제가 간증하면서도 참 이렇게 딱 빛이 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한꺼번에 주면 다 까먹는다. 너 돈도 한꺼번에 줬더니 다 까먹었지 않냐. 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8년 동안 여러분 요만큼씩 요만큼씩 차근차근차근 정말 그냥 얇게 쌓아온 그 관계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왜? 너무 지루할 정도로 길었거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근데 뚜렷하게 다 기억나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해 주셨고 어떤 기적을 주셨고. 이게 몸이 기억해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니까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몸이 기뻐한다. 저 사실 새벽 3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간증 앞두고 너무 늦게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몸이 기억해. 내 몸이 지난 8년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과 은혜 충만함과 해답과 그리고 사랑과 축복과 기름 부음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몸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아까 날아오를 뻔했어요. 여러분
정말 방방 뛸 뻔했어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폐가 될까봐 좀 안 뛰었어요. 뛰고 싶어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리고 제 마음과 제 정신과 온 정선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이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뚜렷해질 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실 거라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서 뚜렷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잖아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서 이빨 보이면서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신 증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 순간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길 바라지도 않았어요. 전 죽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누구보다도 살기를 원해요. 지금 저는 건강식도 얼마나 챙겨 먹는지 몰라요. 몸에 좋은 거 보약 다 빨아먹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깔아주신 이 밥상 근사한 내일의 밥상 모레의 밥상 1년 뒤의 밥상 찾아 먹어야죠. 찾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림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밥상은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밥상이 차려집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여러분을 위해서 세팅해 놓을 거고 때로 밥상이 없는 날이 있어요. 굶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그럼 살 빼라는 거지 뭐. 다이어트 하라는 거지 뭐. 그지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살쪄 있고 뭐 욕심이 생기고 뭔가 기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밥상 안 차려주더라고요. 좀 빼. 운동해야 돼. 너 지금 먹을 때 아니야. 빼야 될 때야. 예.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으니까.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엇나간 적도 없습니다. 단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의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이 샘솟게 하실 거고 나한테 회복을 시켜주실 거고 그 회복된 힘에 역사하셔서 비전을 갖고 나아가서 쓰이게 할 겁니다. 깃발처럼 펄럭이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동영상 인터뷰를 예전에 했을 때가 너무 고단해서 수년 전 진짜 포기를 하려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유서를 쓰듯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난 포기하랍니다. 난 지쳤어요. 세상과 싸움에도 지쳤고 고단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철저히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혼자라는 게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막 바람에 퍼덕이는 깃발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주셨어요. 내 딸, 생각해봐. 이 깃발이 푯대에 묶여있지 않으면 이 깃발은 뭐가 돼? 그냥 나부끼는 헝겊조각이겠죠, 뭐. 그렇게 나부끼다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쓰레기만도 못한 헝겊조각이 돼. 그런데 내 딸, 헝겊조각인데 깃발을 잡고 있으면 무엇이 돼? 깃발이요. 상징이 돼. 상징이 돼.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되기도 하고 장소를 상징하는 표식이 되기도 해. 헝겊이 깃대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상징으로 쓰여. 내 딸. 어우. 근데 이 느낌이 제가 무슨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걸 혼자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느낌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힘찬 깃발을 느꼈고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확신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내 딸, 난 너를 깃발로 쓸 것이다. 난 너희들 모두를 깃발로 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꽉 붙잡고 있는 한 우린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해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상징이 될 거라고 전 그때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깃발로 쓰여질 거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순간부터 어머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산다는 게 오늘 아침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은혜 탁 받고 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24시간은 정말 충만하겠다 나오는 순간부터 이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혹은 옆차가 막 생각도 없이 내 차를 박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못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저처럼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변수가 생기기도 했지만 이건 워낙 큰 일이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여러분을 정말 신앙생활로부터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임하는 제 자세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어? 잠깐, 나는 깃발이잖아. 오케이, 그럼 나는 오늘 느낀 이 절망, 아픔 기억해놓고 이거를 하나님의 상징으로 쓰겠어. 하나님이 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슬픔도 써주셨듯, 나의 두려움도 써주셨듯, 나의 고통도 써주실 거야. 나의 모든 감정을 써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붙들어주시는 용기를 막 느꼈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깨달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감정은 쓰이는 거야. 쓰이는 거야. 생명을 위해서 쓰이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 감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슬픔, 절망, 눈물, 고통, 두려움 다 너에게 허락한 감정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야, 절대로 그걸 오래 들여다보지 말아라. 그거는 메인 요리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간장, 설탕 같은 소금 같은 양념이야. 그거는 네 인생을 조금 더 맛깔나게 해주는 양념일 뿐이지 우리가 배고프다고 소금을 통째로 들이부을 순 없잖아요. 많이 짜요. 설탕을 통째로 들이부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달아도 힘들어요. 토해요. 기쁨, 슬픔,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양념이더라고요. 양념통 붙잡고 허기를 때우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옆에 고기 덩어리 있는데 그거 안 보이고 소금만 그렇게 먹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뻐. 중국의 미녀의 기준은 많이 다른가 봐요. 한국에선 이런 스타일 좀 먹어줍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아, 예. 박수 나와야죠, 이 정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빚어주신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의 눈길로 봐야 돼요. 지금 딱 봤는데 아유 좀 그런데, 그럼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뻐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양념통 붙들고 그렇게 통사정했는데, 아니 하나님 고깃덩어리 옆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욕해 욕해. 옆에만 돌리면 고깃덩어리가 있는데, 그죠? 고깃덩어리를 보게 해주더라고요. 자, 기쁨, 고깃덩어리, 축복, 네 안에서 차오르는 성령의 모든 생명, 고깃덩어리 놓고 절망 조금, 고통 조금, 간장 뿌리듯, 소스 뿌리듯, 버무리. 그래서 내가 준비한 이 삶 안에 있는 아주 진수성찬, 너무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즐겨. 네 인생을 즐겨. 네 인생을 누려. 왜? 너는 축복받은 자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회복됐지? 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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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살 수 있냐? 같이 살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리자. 일으키자. 고통받고 있고 너처럼 하루가 죽을 맛이고 내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낙담하고 있는 자매 형제들을 제발 좀 일으켜서 내 앞으로 데려오자. 내가 걔를 너무 사랑한다. 세상에 어떤 사랑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다 쏟아내고 질식해서 숨지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랑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의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 고통의 터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발자국이 보였고 그분의 상처 입은 손이 보였어요. 느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조금만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께 말을 걸고 계십니다. 내 얘기를 들어다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사랑을 느껴다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결코 너희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으로 축복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모든 터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터널의 끝에서 여러분이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세계에 십자가에 못 박히듯 뛰어들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호흡하길 원합니다. 제가 느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붙잡아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제가 바뀌어야 비로소 제 주변이 바뀌고 제 현재가 바뀌고 제 미래가 바뀐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으로 복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웃음을 드리게 됐지만 웃음을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웃음을 드리게 된다는 거에 감사하게 해주셨고 플러스 웃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지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친 어깨에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라 전 믿어요. 슬픔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꼴찌를 몰랐던 사람은 그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막막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사정할 수도 없는 그 괴롭고 고독한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통을 피하고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겠지만 고통을 뚫고 나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열매를 네가 갖길 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그 비를 맞게 하셨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사람들 속에 뛰어들게 하셨고 방송을 떠나고 싶었지만 다시 방송으로 복귀를 시키셨습니다. 전 이 안에 십자가를 꽂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붙들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영원하심을. 그래서 우리 모두 힘차게 펄럭이는 깃발로 언젠가 다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만남을 갖더라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충분해지는 그런 관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